네, 이런 사이다처럼 시원한 발언으로 대학생들의 속을 뻥 이렇게 뚫리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을 아주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이렇게 멀리 네. 광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몇 분? 아, 예. 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진행 방식을 좀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네, 방식은 이렇게 시면 사전 질문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해 주시고 객석에서 질문. 주로 질문 답변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다행히 준비한 게 없는 게 잘 됐네요. 예. 그럼 인사를 간단하게. 네. 예. 제가 이게 광주에 왔으니까 광주식으로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제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광주 민중항쟁도 그걸 이제 보고 왔어요. 예.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일베 출신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예. 제가 출신이 이제 일베 출신입니다. 일베 출신. 일베 혹시 이 중에도 있으시죠? 아, 꼭 뭐 안 나타내도 됩니다. 숨기고 하는 거지 원래 일베는. 아, 제가 왜 일베냐면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일베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제가 한때 그랬었죠. 제가 아까 우리 소개해 줄 때 14살부터 4년간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딱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고 6년 동안 제가 공장 생활을 했는데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저는. 근데 그 공장 생활을 할 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때 우리 광주 사태 또는 광주 폭동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봤죠. 그래서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면서 야 저 폭도들이 저거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저거 파출소 경찰서 무기고 틀어가지고 국군한테 총 쏟아가 저거 잘 죽었다 저거 왜 저거밖에 안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그 적대심을 가지고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더니 웬 그 꼬재재한 그 시커먼 옷 입은 학생 같은 사람이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유인물 뿌리고 또 도서관 이런 데 매달려가지고 유인물 뿌리다가 막 잡혀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배포하는 유인물을 보니까 뭐 광주에서 무슨 뭐 군인들이 사람을 갖다 막 죽여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써놨길래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는 야 그렇구나 확실히 학교에 빨갱이가 많다더니 진짜 많긴 많네 이런 거짓말을 저놈들 빨리 가서 그냥 좀 많이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고 나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의심하여 설마? 두 번째는 그런가?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네 번, 다섯 번 반복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 속았구나 이거. 이 속아서 내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내 입으로 험하게 비난했던 내 입을 이렇게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한스럽고 억울하고 내가 몇 년 동안 그 가해자들에게 놀아나가지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똑같이 가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사람이란 게 얼마나 이 약한 존재인가를 그때 알았죠. 아 사람이 이게 지가 똑똑한 것 같지만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참 제가 많은 걸 깨우치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저는 이제 인생을 바꿨죠. 인생을 바꿔서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겪었던 그 아픔 저는 장애인입니다. 보기 멀쩡하죠? 근데 이게 거의 한 반 정도로 망가졌어요. 코도 냄새를 잘 못 맡고 후각 상실 귀도 잘 안 들려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소음에 노출이 하도 많이 돼서 팔도 이렇게 휘었죠.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졌어요. 이러면서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고 살았는데, 아 이거 저는 당연한 줄 알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소위 의식과 세상을 좀 알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짓을 하고 살았던가 라고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반대쪽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이는 이 모양으로 살게 된 거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뭐 판검사 이런 것보다는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뭐 가끔씩 감옥도 좀 가고 가끔씩 수배도 좀 되고 전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결국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소위 대선 후보로 불려나와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지배자들이 어떻게 다수의 국민들, 소위 대상자들, 그들이 볼 때는 피지배자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의 주민들인데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정보 왜곡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스스로를 몰가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까? 청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회를 잃고 절망해버렸을까? 왜 우리는 갈 곳이 없을까? 80년대 우리 저는 82학번인데 이 82학번, 80년대 학번들만 해도 웬만한 대학 가서 웬만한 학과를 나오면 웬만한 데 취직해서 뭐 평생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사회가 발전을 했는데, 세상이 좋아졌는데 왜 여러분은 갈 곳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이 발전을 했는데 왜 더 나빠졌어요? 이유가 뭐냐? 이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회, 자원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거예요. 독점화돼서 그런 거죠. 불평등이 원인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건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많은 압도적 다수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미래가 사라지고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낳기 싫고, 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해서 한 3,400년 후면 멸종할 그런 민족이 된 이유는 기회 불공평, 편중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회와 자원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는 소수가, 이 소수가 어떻게 이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 제도, 이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맨날 억울하다고 하면서 못 고치잖아요. 이번에 한번 고쳐봤죠. 박근혜 한번 내쫓아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진짜 큰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뭐 평소에 대체적인 경우에는 자기 삶을 올감해 있는 이 제도들이나 현실을 못 바꿔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제가 재벌 대기업들 증세를 해가지고 440개 기업만 8% 증세하면 1년에 15조 원씩 생긴다. 이거면은 대학생들 완전 반값 등록금 하는데 3조 원밖에 안 든다. 지금 4조 원 정도 쓰고 있으니까 한 3-4조 원이면 반값 할 수 있고, 한 10조 원이면 싹 공짜로 다 할 수 있죠. 남아요, 남아. 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원인인데, 이 증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보고 오, 저 사람 미쳤다 저거. 저 증세하자 그러다 저거. 반기업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속아져 있거든요. 세뇌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소수의 특권층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의 왜곡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 발등을 계속 찍고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한번 웃어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이 정보란 중요하다. 네.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열심히 SNS하고,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 잘 안 써주니까 나쁜 거나 쓰고 그러죠. 네, 그 결국은 제가 대학을 갔을 때 교정에서 이 한 몇 수십 장의 유인물을 뿌리고 감옥을 1년씩 살았던 그 선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었죠. 네, 정보는 정말로 중요하다.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중 항쟁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정리해서 지금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촛불로 어떤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사실 희생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촛불 혁명 과정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 정원스님 한 분이 돌아 소신 공유하셨죠. 분신 자살 하셨는데 잘 몰라요. 그게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덮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진짜 소신 공양하시고 가셨어요. 그냥. 또 하필이면 그분이 유언을 나한테 써놔가지고 진짜로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유언을 또 써놓은 게 있어서 하여튼 그러나 그분 뺀 나머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희생자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을 내쫓는 거대한 혁명을 1차적으로 완성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 시작이죠. 우리가 누굴 내쫓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가 진짜 원한 것. 공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아, 네. 감사를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그 잠시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부터. 네, 오늘 만나러 오신 게 그 저희 대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뒤쪽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가깝게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뒤쪽에 대학생들이 앞쪽에 있는 무대 바닥에도 올라오시죠, 앉을 수 있도록 그럼요,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서 계시지 마시고 네. 앞쪽 무대에 오셔서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이동하시는 동안 좀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이쪽에 편하게 다 와서 앉으시면 좋겠고요. 네, 편하게 앉으시는 동안 저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네. 후보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 중이잖아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내 좀 할까요? 네,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는 동안 이렇게 참 편하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느냐 현상을 유지하고 또 더 나빠질 거냐가 결정나는 중요한 시기죠. 지금 이번 촛불 혁명 1차 탄핵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열흘 동안 지금 현재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혹시 아시죠? 18111의 1000번 18111의 1004번 등록하시고 아무나 해도 됩니다. 아무나. 예. 한국 국적 있으면 아무나 가능하고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뭐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민주당 경선이 대한민국 양궁 대표 선발 대회라고 불러요. 여기 결판 나는 거죠. 거의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좀 관철되는 정말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최대 200만 명을 넘지 않을 거고 그중에 한 60% 투표하면 120만 명 투표할 텐데 인구의 한 3%가 투표하는 거죠. 인구의 3%. 3% 100명 중에 3명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막간에 우리 잘 안 하시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분이 저를 좀 도와주실 게 맞으셨는데 유승희 의원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삼성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서울.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라는 후보 옆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수 정예. 한 번 더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재윤경 의원 안 오셨나요? 그러니까 가셔버리는 모양이다. 주빌리 은행이라고 빚 갚는 은행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오신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안 쳐도 돼요. 아깝게. 네. 오늘 강연에는 이제 사전에 수합된 이런 질문들을 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사회자들이 추려서 질문하고 네. 후보님이 답변을 듣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제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5분 내로 5분 해주시면 내로. 개당 감사하겠습니다. 5분 내. 네. 이거 엄청 위험한데 사실 오늘 7시부터 원래 광주 만민에 1,000명이 모여서 이제 후보들 불러서 즉석 질문을 하는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는 좋다고 만세 부르고 왔는데 안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래서 질문은 오늘 결국은 제가 그걸 당하게 됐네, 그죠? 예. 그냥 오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로 여러분이 질문 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 그러면 되지 뭐, 그죠? 사람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학생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 대학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런 대학생들을 행복한 대학생들로 만들기 위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5분. 네. 저는 대학을 행복하게 다녔어요. 저는 공장 생활, 소위 소년 노동자로 살고 장애도 입고 뭐 아주 나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때 당시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어쨌든 힘겹게 다 하나씩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학도 갔고 뭐 사법시험도 합격했고 하여튼 선택해서 이 길로 왔죠. 그런데 지금의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딱 여러 분 나이에 아들이 둘 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3학년, 4학년 그렇게 복학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건 어떡하지. 사회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만 더 나빠졌을까. 여러분 취업하기 너무 어렵죠. 취업하기 어렵고 미래도 암담하고 한데 이게 좀 청년만이 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만 하나 따져봐도 이게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 또는 이 사회 안에서도 기득권자들이죠.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청년들이 가장 초년병이니까 가장 취약하죠. 그러니까 대기자들 중에 맨 뒷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줄, 기성세대들조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초년병들한테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용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무망해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돈이 남냐 안 남냐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결판나는데 숙련되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 젊은이를 쓰는 것보다는 시중에 그 젊은이의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경력 있고 그래도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되는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용 제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원을 데려다가 가르쳐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손해예요. 네가 죽을 둥 살 둥 고생해가지고 경력과 실력을 좀 더 쌓으면 그때 돈 될 때 갖다 뽑아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해요. 취업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 구조, 고용 구조를 통째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정적이고 안 잘리고 쉽게 말하면 좀 험하게 표현하면 해고 안 당하고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두 번째 보수가 좋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 깨끗해야지. 근데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게 아주 소수입니다. 공기업의 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의 정규직 그 다음에 공무원 요 세 가지예요. 이게 한 200만 개밖에 일자리가 안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자꾸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합니다. 비정규로. 자꾸 비정규를 늘리고 정규직은 줄여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없죠. 자꾸. 그런데 대기업들은 지금 30대 재벌 기업만 해도 770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이라 회사에다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국민총생산이 2015년에 1,559조 원이었어요. 1년 동안 온 국민, 온 나라에서 총 생산하는 그 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30대 재벌에 사내 유보금으로 묶여있다 이 말이죠. 돈이 돌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이럴 텐데 돈이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돈이 한번 돌다가 재벌 30대 기업에 가면 퐁당 빠져버리고 또 쭉 좀 돌다가 그건 퐁당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이 순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중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 학생들 계시겠지만 경제는 뭐예요? 순환이죠. 이 순환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압박하고 일자리 질이 떨어뜨리고 하면 좀 돈이 좀 남잖아요. 그죠? 중소기업들 압박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다 뺏고 네? 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러죠. 경영 성과 개선해 놓으면 그 확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대기업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다 이를 몰려가고 있는 거. 나머지는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강자 중심의 세상을 다수의 약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원래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정치란 원래 억강부약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힘센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요. 힘센 사람은 규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힘이 약한 다수는 강자가 규제돼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정부예요. 그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뭘 해요?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걸 부여해가지고 강제로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소위 우리가 촛불로 좀 지져가지고 조금 지금 고치긴 했는데 네? 촛불로 좀 지지니까 좀 고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억강부약해야 될 그 수단인 권력을 강자들의 이 횡포, 약탈 이런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걸 비호하는 대가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부패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70년 동안 계속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약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 거죠. 그냥 중산층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강자들이 횡포가 불가능하게 정치 권력 자체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강자들을 규제해서 약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영역으로 본다면 자꾸 쓸데없이 많이 쌓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끝이 없어. 야, 이번에는 70조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100조를 한번 채워봐야지. 그래서 30조를 채우려고 그냥 수백만 명한테서 그냥 뜯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게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부가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런 데 돈 막 1년에 20몇 조씩 버는 데다가 R&D 지원 자금을 왜 줍니까? 원래 돈 벌다고 잘하고 있는데 더 주면 그거 쌓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75%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재벌 대기업들은 기껏해야 뭐 얼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고용이 확 늘어납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그다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못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면 지금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아니에요? 더 이상 일 시키지 마라. 더 이상 일 시키려면 새로 뽑아라. 라는 뜻으로 더 시키려면 월급을 반 더 주라. 50% 더 주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50%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싸요. 초과 근로를 시키면, 연장 근로를 시키면. 그러니까 다 연장 근로하고 있어요. 이것만 못하게 해도 일자리가 수십만 개 순식간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거 1.5배 제대로 지급하게 하고 52시간 일 이상 일하는 거는 처벌받는 거니까 52시간 이상 일만 못하게 만들어도 일자리가 33만 개가 생겨요. 52시간 이상 일하면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354만 명이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그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 떼가지고 새로 고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을 새로 뽑는데 33만 명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 실업자가 지금 130만이 넘었다고 아우성인데
뭐 1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3분의 1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 조치 하나만으로도. 근데 이거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지금 내수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도 죽게 생겨서 지금. 그러려면 과도하게 쌓이고 있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가계 소득을 늘려서 경제 순환이 되게 하는 게 경제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와 공평한 세상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첫째고 거기에 예를 들면 대학생 문제들도 일부가 있는 거죠. 청년 문제, 대학생 문제도 그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용을 늘린다. 지금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청년 실업 대책만으로 2조 원을 쓰고 있는데 2조 원. 동그라미 하면 2조 원이 얼마예요? 동그라미 몇 개예요? 잘 모르겠죠. 엄청난 돈이지 않으니까.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한 2조 원을 쓴대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청년을 고용하면 50만 원씩 더 줘요. 회사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2년이 한도인데 2년 동안 청년을 쓰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새로 또 5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또 써요. 그 2년 지나면 또 잘라. 그러면 이게 청년을 고용하는 정책이에요? 청년의 불안정 고용을 유발하는 정책입니까? 청년의 불안정 고용을 유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그 50만 원을 청년들 직접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어차피 정부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청년을 직접 안 주고 회사를 줄까?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청년 정책들도 사실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 너무 길어서 걱정되죠? 앞으로는 좀 짧게 할 테니까. 이 행복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이재명은 뭘 준비했냐. 첫째로는 학교에 다닐 때 재정 부담이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체계적으로 구조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대학생들 장학금을 1년에 4조 원 넘게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14조 원 중에서 뭐 어떻게 하니까 반값은 사실상 반값 됐다 이렇게 어거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한 4조 5천 원 쓰고 있으니까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한 14조 됩니다. 14조. 그러니까 3조 정도를 더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대학에다 지원을 아예 해준다. 공영형 사립대는 지원하는 대신에 정부 통제를 따른다. 입시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학 국공립은 현재 절반으로 줄인다. 아예 장학금을 주지 말고 등록금을 내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립대들도 정부 지원을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해줄 테니까 등록금 아예 통째로 내려라. 장학금 주지 말고 구차하게. 이런 방향으로 저는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록금 자체를 통째로 반으로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하나 놓고 두 번은 이제 뭐 대학생들의 그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자. 학교 다닐 동안. 아까 보니까 우리 누가 30살 될 때까지 학교 다니고 계시던데. 하여튼 학교 다니는 동안은. 성남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성남시 학생들은 성남시가 전액 학자금 대출을 다 대신 내주고 있죠, 지금. 이거 박수 안 쳐요? 근데 국가가 하는데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유예해 주자. 취업할 때까지. 이거 많이 해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고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주거 정책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공공형 기숙사 등등 있는데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일자리 문제니까 일자리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정도는 직접적 대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남학생들 군대 갈 사람 많죠. 군대 갈 때 가능하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월급을 받고 3년 근무할 거냐? 월급 안 받고 그냥 강제로 가서 21개월 하고 나올 거냐? 선택할 수 있게. 이게 모병제, 선택적 모병제인데요. 10만 명 정도를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겸 전투력도 강화할 겸 그래서 무기, 전투, 장비, 전문 요원으로 10만 명을 뽑자. 돈 별로 안 들어요. 어차피 군인들인데 보수를 좀만 더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 목표는 30만 개. 첫째는 모병 10만,
나머지 예를 들면 소방 2만, 경찰 1만 명, 근로감독관 1만 명, 교사 4만 명, 역량 보육 뭐 등등 사서 등등 한 2만 이렇게 하면 10만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10만, 30만 정도를 저희 만들 생각이고, 또 우리 대학생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업기관요원 지원제도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가면 보수가 작아서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중소기업도 지원할 겸 본인들이 보수도 보존할 겸 해서 10만 명의 산업기관요원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5년간 정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걸로. 그럼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나 실력이 쌓여서 좀 전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정도의 일자리, 직접적 일자리 준비 작업을 좀 했고 공약은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고용 산업 경제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친다. 그래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IT 융합 콘텐츠가 어쩌고 그래서 일자리 100만 개 이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해왔고 생산력이 늘어나서 직업은 사라져갔어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왔을까요? 생산력이 올라가면 필요한 생산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왔을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봤을 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결해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합니다. 끊임없이 노동시간은 줄어들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좀 가야 된다. 첫 얘기라서 말이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박수도 안 해주네. 아, 진짜. 네. 답변에서 2번, 3번 질문도 다 같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럴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굳이 뭐 끊지 않았어요. 바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속 시원한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수의대 학우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수의대? 네. 네, 저는 고향이 성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 고향, 아, 제가 아니라요? 이 질문하신 분이요. 네, 그래서 아, 나름 아재개그. 네, 제 고향 성남에 전국 최대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 가축시장을 현대화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개고기 문제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한 구제역 AI가 이번 겨울에 만연했었는데요. 이런 동물들이 생매장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현행 방역위생에 대한 의견과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수의극 개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러니까 안 올라 그러지. 아, 우선요 우리 성남 출신의 우리 아까 질문하신 분 여기 계세요? 물어놓고 어디 가버린 모양인데? 네, 약간 줄여서 해야 되겠다, 그죠? 성남에는 예,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전국의 최대 규모.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입니다. 오일장. 개고기 시장 아니요. 오일장인데 한 3만 명, 많게는 10만 명씩 옵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재래시장, 오일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입구에, 딱 입구에 개고기 파는 사람들이 한 10집, 한 22집이에요. 22집.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딱 가면. 그래서 제가 메일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별 희한한 아 이런 글씨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메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뭐 자꾸 메일 여러분 막 하루에도 수십 개씩 와 있어요. 그다 제가 공용 메일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게 뭐냐면 저는 개고기 좀 못 팔게 해라. 또 일부에는 야 이 야만인 시장아 뭐 이런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이상한 말 못하지만 욕이에요 욕.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이미지도 안 좋고 또 하필이면 개를 거기다 쭉 가둬놓고 막 거기서 꺼내다가 안에서 잡고 이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너무 잔인하고 성남시 이미지도 많이 버리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고기를 먹는 게 불법도 아니고 잡는 게 불법도 아니어서 규제도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합법, 불법, 비합법 이거 아세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 법 외에 있는 게 있어요. 비법, 비법지대. 이 개고기가 딱 그겁니다. 이건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도 못해요. 도축장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잡아요. 개인적으로 잡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밖에 방치해 놓은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동안 계속 대화하고 노력해서 최근에 그걸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많이 받고 있죠. 야, 저걸 없애다니.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축 시장은 아니고 전통 오일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남의 모란장 하면 개시장을 떠올릴 만큼 이게 이미지는 정말 나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없애는 중입니다. 일단은 잡지 못하게, 개를 이렇게 전시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 동물 정책이라고 하면 대개는 또 이게 먹는 우리 가축에 대한 정책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또 야생동물에 관한 정책, 이거 많잖아요, 그죠? 아마 이분 얘기는 반려동물 정책 얘기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는 그냥 뭐 재미로 데리고 키우다가 버리는 거, 길에다 버리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와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 반려자가 아니고 반려동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 소위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고 취급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이번에 쫓겨나신 이분, 응? 이분이 그 뭘 놔두고 갔잖아. 다른 짐은 다 챙겨갔는데 진돗개 그거 놔두고 간 거예요. 11마리인가 된다며. 새끼가 새끼를 낳았다고? 처음엔 뭐 좋다고 막 3마리 가지고 막 선전하고 하더니 그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유기견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기견을. 다행히 청와대에 버렸으니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유기동물,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죠. 선전이나 하고 귀찮으니까 버리고 가버린 건데, 이 동물 보호정책도 여기 이런 우리 국민들의 예를 들면 의식 수준에 맞춰서 많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개고기 먹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까지도 이제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정책은 일단은 유기동물 생기지 않게, 이게 물건이 아니다. 생명체다. 우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숨쉬는 생명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버리는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유기동물 안 생기게. 두 번째, 유기동물이 생기면 요새 다 죽이잖아요. 찾아주고 한 열흘 놔뒀다가 아니면 다 죽여요. 안락사시켜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자. 그래서 아예 유기동물들 입양 제도를 철저하게 좀 만들고 아예 동물은 못 사게 하자.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꾸 사가지고 가지고 놀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새끼 농장 있잖아요. 막 기계적으로 키워서 팔려고 이거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요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구제역 AI 이런 집단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본적으로 이 구제역이나 AI 같은 전염성 가축병들은 집단 사육에서 발생합니다. 이 원래 건강하게 따로따로 제대로 우리가 옛날에 소 키우듯이 한 마리 키우고 이러면 절대 안 걸리죠. 이거를 수십 마리를 갖다 케이지라고 하는데 집어넣어 놓고,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꼼짝도 못하게 퇴근하는 순간부터 꼼짝도 못하게 있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도 약해지고 집단 사육을 하니까 감염병 생기면 쫙 퍼지고, 근데 인류 인간들이 지은 죄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집단 사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들도 생명체다. 그리고 그게 결코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더 나아가면 이 식육, 그러니까 식육의 습관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식육 양을. 그 별로 건강에 안 좋대요. 네. 그런 거 필요하겠고,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야 뭐 기가 막힌 정도 수준인데, 제가 간단하게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이번에 조류 독감이 생겼잖아요. 3천만 마리를 넘게 죽였거든요. 3천만 마리 상상되십니까? 조류를 3천만 마리를 땅에다 묻었어요. 3천만 마리를.
아마 산을 쌓아둘 될 정도. 그런데 이거를 초기에 막았으면 확산이 안 되는데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어요. 성남시에 모란장이 전국에 닭, 오리 이런 조류들 거래량이 많습니다. 어느 날 공문이 왔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다른 종류는 다 거래를 계속 금지하는데 예외로 토종 닭은 팔게 해라라는 정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토종 닭은 AI 안 옮기냐?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가짜로 토종 닭은 아직 발병한 일이 없고 이런저런 보안 조치를 하면 괜찮으니까 팔으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조사를 해봤더니 토종 닭도 그때 이미 다 발병하고 있었어요. 토종 닭 협회가 정부에 로비를 한 거예요. 토종닭협회, 토종닭은 대량 사육이 안 됩니다. 토종닭은 기껏에 몇십 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양계하고 좀 달라요. 근데 거기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키우는 사람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봐주려고 정부에서. 토종닭은 괜찮은 걸로 치고 좀 보안 조치를 한 다음에 팔으라고 지시를 전국에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거 했으면 아마 지금도 죽이고 있을 거예요. 그 제가 그걸 거부했죠. 저는 원래 거부 전문이잖아. 정부에 시켜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죠. 이거 말이 안 된다. 미쳤다. 그랬더니 언론 또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니까 전국에 토종닭 키우는 사람이 성남시를 몰려온 거예요. 그 나보고 정부에 요구한 걸 취소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네가 토종닭을 다 사라.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다. 그래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넘게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행정을 해요. 정부 행정을. 그래서 닭이 오리 3천만 마리를 넘게 죽인 거죠. 옛날에 메르스 있죠, 메르스? 그때도 병원이 발견되면 병원을 얼른 잡아가지고 싹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 삼성병원이었잖아요. 삼성의료원 세잖아. 쉬쉬 한 거예요, 쉬쉬. 거기서 계속 퍼진 거예요, 여기서. 이 정부 정책이 이래요. 왜 삼성병원에 메르스 발병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삼성병원 손해볼까봐. 삼성의료원 손해볼까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지금 여기 물어보신 분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됐겠죠. 예, 이걸로 넘어가죠. 예.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단 물을 좀 한 모금 하시고 질문. 네, 다음 질문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외교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도 있고 사드 배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외교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후보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외교 특히 사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이 불평등이라는 경제 침체 또 뭐 젊은이들의 일자리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이 총체적 위기 이 문제죠. 근데 이건 2차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진짜 위기는 사드라는 걸로 촉발된 국제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야,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서 좀 전 세계의 역사로 한번 가보자고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국가,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이런데, 반도국가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발기 찢겨져가지고 망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흥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도국가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강대국도 사이에 끼어서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뜯고 뜯기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뜯고 이쪽에서 이만큼 준다 너 얼마 줄래? 왜 뜯고 이러면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필리핀 한번 보세요. 필리핀 두테르테 여러분 아시죠? 내치는 어떻게 하는지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인권 침해하고 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외교 영역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이 미국하고 70년 우방이에요.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 국가입니다. 근데 두테르테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하고 경제 군사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맨날 압박당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필리핀에서 막 매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하고 좀 더 늘어 주라고. 이게 왜 이래 됐냐면 미국의 기본 전략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라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일본, 한국이 있는 거예요. 쫙 막는데 이 필리핀 중간에 이렇게 다 막고 있는 건데요. 필리핀이 딱 이걸 돌려세워가지고 중국하고 딱 손을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단절됩니다. 이게 두테르테가 오바마한테 욕하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확 가버린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특사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엔 필리핀은 흥합니다. 네,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26조 원인가 25조 원인가 뜯었어요. 경제 협력을 받은 거야. 아, 이거 이제 뜯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한테도 좀 줘봐, 그럼 네가 어떡할 거야, 줘야지.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전에는 필리핀은 여기 맞고 중국에 맞고 미국에 뜯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강단 여부에 따라서 그야말로 흥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쫓겨난 이분이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미, 일, 이 라인을 통해서 중국 봉쇄를 하기로 하고 그 봉쇄 수단의 하나가 바로 사드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사드는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오실 정도면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안 돼요. 수도권 방어는 안 돼, 아예. 제외. 인구의 절반이 사는 대한민국의 60, 70% 몰려있는 수도권에는 북한 핵미사일 날라도 사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드 방어 한도가 충북까지야, 충북. 최대 방어 구역이. 수도권은 제외, 제외. 그리고 이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제제재 당해가 좀 망하게 생겼죠, 지금. 북한은 사드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의 뒷문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열심히 막았어요. 근데 한미일 이 3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고 이거 하려고 사실 위안부 합의를 강제로 해버린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세 곳이 모여가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를 하니까 여기서 같이 북한을 때리고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손을 잡기로 마음먹고 싹 돌아서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끼리 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소위 국제공조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상 우리가 손해를 본 거예요. 더 큰 손해는 뭐냐면 이제 중국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만 걱정해도 야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중 간에 어디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첫 번째 한반도로 미사일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사드가 자기들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목적이 맞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거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어디부터 때립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 안 해본 모양이죠. 그럼 이렇게 눈을 찔러야 되는 거야.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 때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일단 눈. 눈을 타게 해야 되는데 모래 확 끼얹고 마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미중 군사 충돌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데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지금 오늘 기사에 났는데 한반도의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는 빨리 하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단판을 들어갔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한반도 사드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단판이 들어갔다고요. 이것은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보던 장면이에요? 구한말에 보던 장면입니다. 구한말에. 이 짓 하다가 식민지 됐어요. 즉 강대국의 대리전장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대리전장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봉합할 수 있느냐? 봉합불능입니다. 이 상태를 사드를 배치를 해놓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다시 간다? 안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깼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놓으면 단추 안 깨놓은 옷이구나 이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놓으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은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자국 이익 중심의, 즉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명박도 지켰다니까요. 그 감옥 보내야 될 친구인데. 이 양반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양반을 글로 보내려고. 거기다가 전두환이까지 보내주면 더 좋겠지. 근데 이명박 때도 이 사드 배치해라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저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라고 하는 건 뭐 수십 년 전부터 시작 해둔 거니까. 근데 이걸 이명박 그 참 못난 인간도 막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박근혜는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올 11월에 배치한다고 그러고 지금 대선 조기 대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되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설치하고 있어요. 일단 발사대부터 싣고 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발사대 싣고 와서 발사대 야도관이 돼 손 딱 찍는 거 지금 나 들어왔다. 이게 이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구한말의 위기, 한반도가 열강들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는 시작지점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은 말하지 않죠. 표 떨어지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하면.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일베.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있는 거예요. 북핵을 막아야 된다. 북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계속 방송으로 떠들고 새누리당 뭐 바른당인지 자유당인지 이런 데는 막 계속 그 얘기하죠.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이재명 같은 이 못난 표 계산 안 하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인간 몇이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은 맞아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 방송 나오는 거 보고 맞아 저 이재명이 저 새끼 빨갱이야. 에? 역시 빨갱이 맞아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외교는 우리나라의 존속을 그냥 존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존재하느냐 망해버리냐. 근데 지금 망조도 아니지 망하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설치해도 떼내야 돼요. 저는 설치돼도 떼낼 겁니다. 네, 자주적 국방외교 좀 인상 깊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적어주셨던 네.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길게 했고 앞으로 짧게 네. 짧게 할게요. 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파면 이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네,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답변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합 얘기 많이 하죠. 국가는 통합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살려면 같이 공평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뺏어가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많은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소수의 기득권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이 기득 특권층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끊임없이 나라를 지배하고 부당한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어왔죠. 그런데 이게 걸렸어요. 그중에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의 이익을 보던 집단의 대장이 걸렸어요. 날라갔어요 이제. 날라갔는데 이들과 함께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잔존도 아니고 몸통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아바타라고, 아바타, 빌려온. 그 몸통들이 저항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평등한 구조,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부당한 이익을 못 얻게 되니까 그들로서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이지만 그들은 억울한 일, 자기 입장에서 당연히 저항하죠. 이 저항할 때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둘까요? 그냥 아우 시끄럽구나. 아유 그래. 지금 이제 삼성도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자. 무슨 감옥을 보내니? 그냥 이선 명예롭게 불구속했다가 전직 대통령직인 한 사람을 어떻게 구속을 시키냐? 그냥 불구속해서 재판에서 풀어주든지 되더라도 사면해가지고 적당히 봐주자. 그럼 통합됩니까? 이게 본질이죠. 통합이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같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입니다. 박수 치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은 봉합을 통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합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냥 적당히 누르고 그래 전에 네가 100개 훔쳐먹었지 지금부터는 50개만 훔쳐먹어라. 에? 그걸 좀 조용히 하자 우리. 내가 우리가 두 개씩 뺏기든 그지 한 개만 뺏기면 됐지 뭐. 반만 뺏기지 얼마나 좋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통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산이냐 통합이냐 누가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던데 과거에 이 잘못된 구조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양립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청산을 해야 진짜 통합이 시작된다니까요. 청산을 해야 진짜 통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청산이냐 통합이냐를 골라라 라는 얘기 뭐냐면 정리하지 않고 같이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산이냐 통합이냐 이런 논의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얘기 자체에 봐줘라 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다 봐줄 거냐 반만 봐줄 거냐 얘기는 선택이 왜 그밖에 없습니까? 청산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나 정보의 유통에는 실제 이런 아주 무서운 비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냥 툭 던졌는데 선택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나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당한 제3의 안이 있는데 그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통합을 하려면 철저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이 간 사람 이 사람 말고 그 몸통인 소위 새누리당을 포함한 기득권 정치 그룹들. 그리고 진짜 이건 가짜예요. 지금 말한 이것들은 그냥 가짜예요. 진짜가 뭡니까? 진짜 이 사회의 특권 기득권자가 누구예요? 재벌이죠. 바로 그거예요. 경제 권력자들. 북한 3세 세습, 3대 세습 비난하죠 우리가? 재벌은 왜 3대 세습합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건 왜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더 나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도 지배하고, 권력도 지배하고, 대통령도 지배하고,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던 최순실도 지배했잖아. 응? 그들이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결 방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아있죠. 모든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공정의 뿌리, 근원, 큰 힘의 원천은 재벌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 첫 실마리는 어디냐? 바로 정치 권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은 억강부약하는 게 본래 기능인데 지금 강자한테 빌붙어가지고 강자들의 횡포와 독점 이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권력이 됐죠.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런데 경제적 강자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 도둑하고 경비원이 있는데 둘이서 같이 훔쳤어요. 둘 다 나쁜 사람이죠? 누가 더 나빠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도둑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비원이 확실히 나쁜 이유가 있어요. 도둑한테는 훔치지 말라고 돈 주지 않았어요. 근데 경비원한테는 훔치지 말 뿐만 아니라 훔치는 사람을 막으라고 돈을 줬는데 훔쳐서 나쁘고 막지 않아서 나쁜 거예요. 다 더블로 나쁜 짓이라는 거죠. 즉 똑같은 죄를 지어도 고위 공직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훨씬 더 나쁜 이유입니다. 물론 피해도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재벌들이 저렇게 욕심 부리는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규제할 의무가 있는 정치 권력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거나 그걸 도와주고 돈을 받아먹고 한 거는 그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소위 부패 권력의 청산이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검찰이죠. 검찰을 깨끗하게 운영해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첫 출발은 뭐냐? 인사권자.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 누구예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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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사 내용이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도 처음 인사하실 때 이야기해 주셨지만 5.18 관련해서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5.18에 대해서 집단 학살의 증거인 총탄이 발견되는 등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세월호와 5.18에 관한 후보님의 의견을 네. 들어보는 걸로 사전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성남시 벽면에는 대규모 그 대형 현수막 리본기가 그려져 있는 현수막이 그대로 달려있죠. 그리고 제가 성남시 시청,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공공시설 전부에 국기계양대에다가 새마을길을 내리고 제가 세월호길을 다 지금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너무 노란 게 많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뺀 지금은 이제 도서관, 구청, 시청 여기는 그 여전히 게시돼 있죠. 시청 앞마당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그 모형 구조물 한 30m 정도 되는 여전히 설치돼 있습니다. 304개의 노란 깃발이 잔디밭에 꽂혀 있죠. 누가 그래요? 주양반이 무슨 안산시장도 아니고 진도군수도 아니고 쥐가 뭔데? 그래가지고 욕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성남 시민들 중에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의하고 막 시장실로 쳐들어오고 왜 그런 거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시장이니까 합니다. 뭐 이렇게 막 끝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이 문제 세월호 문제에 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집착하다시피 하느냐. 그거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가 그 질문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안에. 대한민국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제2의 5.18이라고 보는 거죠. 대규모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참배 안 했어요. 원래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치던데 지금 모른 척.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역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철교 끊고 살짝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 대전 가가지고 가짜 방송했잖아요. 철교 끊어놓고 도망간 다음에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에서 뭐 점심 먹고 이따우 생방송 해놓고 안심하십시오 해가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야 땅 팔아 뭐 길 팔아 이런 시키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 쏴 죽이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삽질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쥐가 끊어놓고 다리를 보도연맹 이래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나는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예, 박정희 예, 마찬가지죠. 이승만은 그렇게 4.19 때도 그 발포명령 해가지고 186명이가 죽었잖아요. 왜 도망 미국 가서 그냥 끝났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박정희는 어때 박정희.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 만들어 죽였습니까? 이 학생 당신 간첩이지? 표정이 보니 간첩 맞네. 웃어? 간첩이니까 웃는 거지. 간첩 아닌 거 증명해봐. 말 못하네? 간첩이네? 이래서 사형시켜버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총 맞아 죽었으니까. 전두환은 어때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인데 전두환은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이해하는데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이 저열한 욕망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런데 책임 안 졌어요. 그냥 백담사 한번 갔다 오고 재판 한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싹 풀려나가 지금 나 27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약 올리고 노태우는 어떻고 한 번도 책임진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5.18 조사를 했다는데 총 쏜 인간은 있는데 총 쏜라고 시킨 사람이 모른다면서. 그게 말이 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총 쏜 사람 찾아가지고 너 니네 부대 총 쐈지? 그 부대장 불러다가 너 총 쐈지? 네가 시켜서 쐈으면은 지휘에 의한 거니까 면책이지만 네가 안 시켰는데 쏴라고 했으면 네가 살인범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그 위에 부대 또 네가 책임질래 불래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잖아. 지금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인범 같은 사람이 헛소리 삑삑 하고 다니는 거죠. 전인범 아시죠? 특전사령관 전두환이가 쐈다고 쏴라고 시켰다는 얘기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게 5.18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었더라면 세월호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2의 5.18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하게 이거 물고 늘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해가지고 이런 짓 하면은 평생 쫓아다니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꼭 보여줘야 다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박수를 미리 쳤으면 끝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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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이상으로 이런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현장 질문은 딱 한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선택하신 질문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회자가 골라주세요. 네. 사회자 고르세요. 뭐 제가... 제일 곤란한 걸로. 네? 경제 관련. 경제 관련이요? 그럼 고르는 시간에 뭘 질문을 직접 해보시죠 질문을. 네. 뭐, 노는 이 연불한다고. 네. 순서를 바꿔서. 거기서 고르고 있을게요.
경제학부. 네, 저는 경제학부에 다니고 있는 13학번 김연수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사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나왔던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네. 이제 복지정책에 쓰일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서 네. 이제 시장님은 이제 그 가로등 예산을 반으로 줄여도 네, 일부 예, 이상이 없었다는 걸 예시로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그 아, 복지 재정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로등을 예로 들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장 광주에도 길을 지나다 보면은 정말 아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로등이 노후가 되고 심지어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재원을 혹시 그런 방안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은 이제 국가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부서에 있어서 예산이 그 필요 이상으로 재정된 곳도 있겠지만은 그 예산을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혹시 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되게 살림을 하시잖아요, 그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죠. 나름 아끼고 열심히 앉으세요. 네. 뭐 벌 쓰는 것도 아닌데 뭐. 나름 아끼어서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가계 살림하고 정부 살림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계 살림은 아끼면 내 돈이에요.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정말로 아껴서 알뜰살뜰 삽니다. 정부 예산은 쓰다가 예산을 아껴서 남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못 가져요. 반납해야 돼요. 그냥 반납도 아니고 계속 반납하잖아요. 열심히 아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너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해요. 광주시장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성남시장처럼 못하나.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땅값 비싸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요. 지네들이 내는 돈으로 잘 사니까 너는 더 안 도와줘. 근데 광주는 국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수천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세금을 열심히 아끼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정부에다. 그걸 계속 아끼잖아요.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요. 지원 예산이. 성남시는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치과도 초등학교 치과도 주고 뭐 교복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재밌는 거는 1인당 예산은 성남시가 더 적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되는 예산을 합쳐서 실제 1인당 쓰는 예산을 따져보면 더 적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쥐어짭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데 아끼는 만큼 제가 딴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즉 제 득표에 도움이 되는 데다 쓸 수 있어. 포퓰리스트잖아 내가. 에? 공짜 좋아하잖아 공짜.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이게 원래 정치와 자치의 핵심이죠. 네 잘하면 표 얻어서 계속 할 수 있고 못하면은 너 혼나고 했는데 성남시는 아끼는 만큼 딴 데 쓸 수 있으니까요. 막 교복도 해주고 대학생 등록금 이자도 아까 다 대주고 사실 뭐 어떻게 하면 인심을 더 얻을까 이걸 막 시장은 맨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지어 짜다 안 되니까 가로등 한번 깎아보자. 이제 또 지금 내가 뭘 깎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낭비 요인을 줄여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시민한테 더 주고 내가 득표를 인심을 더 얻어가지고 대선 지지율을 올려볼까? 아니 이거 원래 정치인이 하는 거죠 원래. 근데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권을 확대해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치권을 확대해주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확 늘어나요. 아니 똑같아요. 지금 두 분 계신데 각 100만 원씩 주고 이 용도에다 써라. 대신에 당신은 남는 돈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은 남은 거 나한테 돌려줘. 이러면 두 사람이 똑같은 사업에 쓸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쓰겠어요? 이 효율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정부의 예산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많이 쓰면 더 많이 줘요. 최대한 합리성을 가장해가 최대한 많이 써야 돼. 아우 부족합니다. 아우 우리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자기 부서에 돈이 많이 와. 돈을 많이 쓰면 여기에 또 짭짤하게 들어오지요. 여기 뭔지 몰라요? 김마이 포켓이라고. 여기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정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 제 전임 시장은 빚을 저한테 6,500억을 떼넘겼는데 4년 동안 저는 그 중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3,700억을 현금을 갚았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 갚고 나니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복지 지출을 확 늘린 거예요. 청년 배당도 하고 학교 지원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인심 얻을까? 응? 내가 포퓰리스트니까 계속 찾아가죠. 이랬더니 결국은 대선 후보까지 와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중앙정부는 감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야 다. 지가 지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돈을 뜯어버리잖아. 사면 시켜줄게 돈 좀 줘보세요. 면세점 줄게 돈 좀 줘보세요. 규제 완화해줄게 돈 좀 줘보세요. 국민연금 시켜가지고 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데 찬성표 줄 테니까 돈 좀 줘보세요. 말 뭐 10억짜리 사주는 건 푼돈이고 막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얼마 벌었어요? 이재용 세금 안 내고 현찰로 3조 원 지배 이익 10조 원 세금 한 푼 안 내고 순실이한테 430억 주고 홀라당 먹어버린 거죠. 국민연금이 물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여러분 중에 일부 국민연금에서 한 5천억 날리긴 했지만 이게 나라가 움직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재정구조 조정 문제는 정말로 여지가 많다. 여지가 많아서 제가 무슨 뭐 기본소득 이런 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래서 아니 400조 중에서 7%인데 4,7,28 그죠? 28조 국민 1인당 2,8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거 저는 내년에 당장 할 내 손가락에 장을 찌 이러면 안 되나? 그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마음먹기 따라서. 정부에는 낭비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허경영 선생이 하신 말씀 있죠. 이번에 출마 못한답니다. 네, 출마하면 제가 좀 곤란할 뻔했는데 네, 선거법 위반 아직 네, 피선거권 제한이 남아서 못 나온대 이번에. 네. 네. 아, 아까 그거 찾았어요? 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포퓰리스트? 네, 포퓰리스트. 그리고 네.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전국에서 그리고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외교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가 극심한 이 분단 국가의 대선 후보로서 여쭙니다. 통일될까요? 통일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통일해야 합니다로 답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이 나라의 모든 불안의 뿌리는 분단이고 또 이 나라의 소수의 특권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 분단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에는 극좌 세력들 분단이 북한 예를 들면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한 지배체제에도 지배집단에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소위 인민을 통제할 때 오죽 쳐들어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소위 이 남한도 소위 우익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권력 부당한 특히 부당한 걸 정상적인 권력 같은 그러지 않죠.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도움된 요소가 현재 분단 구조죠. 그래서 이 분단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 그들이 이 나라의 이 남북에 실제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통일될 만한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심지어 휴전선에 와서 총 좀 쏴달라고 돈 주고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총풍 사건이라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총풍 사건. 내가 고발당했는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사실이에요. 이회창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그 측근들이 북경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서 부탁한 거죠. 돈 줄 테니까 총격 도발을 해달라. 남은 휴전선에서 남쪽을 향해서 우리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좀 쏴달라 하다가 걸렸어요. 처벌받았는데 하여튼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죠. 경제적으로도 엄청 저는 통일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뭐 귀찮게 따로 살지 뭐 이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요새 들어봤어요?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게 집회 뭐 이런 데서 그냥 맨날 부르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지금은 통일 노래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통일을 하지 말자가 더 많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내가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미래에 가는 거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올해 군사비, 국방비가 40조 원이 들어갑니다. 40조. 느낌이 안 오죠? 북한의 1년 총 생산이 30조입니다. 북한의 1년 총 생산이 30조예요. 북한 1년 총 생산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미군 없으면 진대요. 뭘 얼마나 해먹었길래. 사드 없으면 큰일 안 되잖아요. 이 엄청난 직접적 비용 외에 간접 비용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나라는 전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외국에서 돈 빌리면 이자 더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주가도 할인됩니다. 이거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 손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할 경우에 얻을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 활로가 사실 북한에 있어요. 아직도 요새 거기는 인건비가 십몇만 원에 불과해요.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말통하지요, 똑똑하지요, 손재주 좋지요, 고등교육 다 받았죠. 그건 다 고등교육 다 시키니까. 고등교육 다 받았죠. 통역 필요 없지. 자원 엄청나게 많죠. 가깝지. 이거 완전히 황금의 땅입니다. 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야박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득보지 저들이 득도 보겠어요? 개성공단도 빨리 복귀해야 되고 뭐 금강산도 빨리 재개해야 되고 경제교류 대화 빨리 시작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맨날 약소국이라서 이래 취하고 저래 맞고 이게 피해가 너무 큰데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7,500만 약 8,000만 가까이 독일 규모가 됩니다. 독일 규모. 그리고 이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력 그다음에 잠재력 이것 때문에 바로 세계 강대국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괴롭혀서 특별히 뭘 뜯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죠. 안전하게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형제인데도 아직도 형제인데도 부모 자식 간에 못 만나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민족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개나 소는 만나는데 사람만 못 만나? 에? 다 만날 수 있는데 북한 내에 있는 가족만 못 만나요.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인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또 우리가 영구적으로 역사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전쟁 두렵죠. 전쟁이 보통 한 2, 300년 만에 한 번씩 뭐 길면 한 5, 600만에서 대규모 엄청난 대규모의 체제 변혁적인 전쟁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 남북한의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지금 53년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6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성이 생겨 잘 몰라요. 그런데 길게 세계의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진짜로 일촉즉발의 화약고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로 군사력이 밀집돼 있어요. 발칸반도 이건 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톡 끝으로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겨우 안전하게 한 50년 살았다고 쳐요. 만약에 50년 후에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봤자 100년, 130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멀리서 역사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 통일하는 것이 그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죠. 통일이 안 되면 지금도 여전히 총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백몇십만 명이 총을 겨누고 있죠. 누군가 예를 들면 이 박근혜 이분이 그냥 진격 졸다 나와가지고 순실이 말 듣고 그냥 진격하라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통일 꼭 돼야겠죠? 네, 이제 준비된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님, 이제 이 자리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께 짧고 강렬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광주에 우리 학생회에서 초청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생각 이상으로 빨리 시간이 지나갔네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가 강연이라고 하면 보통은 일방적으로 막 자기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한 30분 듣다 보면 막 꼬박꼬박 졸리고 저 인간 왜 왔지? 저거 빨리 안 가나? 보통 이러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급적이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느낌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 특히 청년들의 미래를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 입장에 정말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혹한 환경에서도 저는 살아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객관적으로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또 기회가 봉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혹하지만 사실이에요. 누구도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표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표가 정말로 중요해요. 저도 보니까 좀 착해 보이죠. 근데 정치인으로 사실은 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기 생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지를 획득하고 득표해야 돼요. 지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득표가 더 중요합니다. 지지 아무리 받아도 득표 못하면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생명이 날아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 쪽에 투자합니다. 예산 배분을 해도 어떤 쪽이 표가 더 될까를 고려합니다. 미안하지만 꼭 정의론만으로 가지 않아요. 저도 이런데 다른 쪽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요. 갈고 닦죠. 영어 공부도 하고 지금 학생처럼 메모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해외 연수도 가고 없는 돈 아껴가지고 정말로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 관문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할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다. 이 경쟁의 그야말로 기회, 이 경쟁률 자체를 좀 완화하지 않고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에 정말로 극히 일부만 이 기회의 관문을 키우는데 투자하자. 아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죽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눈곱만큼만. 우리가 사실 이번에 이 엉터리 대통령 쫓아냈는데 역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거 솔직히 계산해 봅시다 한번.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어요. 총으로 쿠데타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사실 투자한 거 한번 따져보자니까요. 재미있게 놀았잖아. 근데 그나마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한 게 촛불을 들고 주말 저녁에 한 군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모든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비율로 따지면 최대 많이 모였을 때가 250만이니까 그죠? 5% 5천만에 5% 5%가 촛불 들고 한 군데 모여서 노래하는 거 듣고 저 그 뭐 양파 망태기 지나가면 1,000원, 5,000원 넣고 이러고 행동한 결과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건 더 쉽죠. 그거는 투표일 수도 있고 평소에 보기 싫은 기사 나오면 에이씨 이거 댓글 하나 다는 거 공감 가는 뉴스에 공감 한번 누르는 거 요거 행동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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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보는 게 뭐 한번 누르면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누르잖아 우리가. 이 작은 실천 있잖아요. 작은 실천.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에 관한 뭐 필요한 뭐 얘기가 나왔다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그거 막 말하기 어려운데 기사에다가 좋아요 한번 들고 댓글 하나씩 써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만큼 500명이 썼다 그러면 그게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올라와서 수백만 수십만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세상의 모든 혁명적 변화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역시 그 중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한 사람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고 작은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럼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어떤 기회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총력을 다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투자해서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에 즉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문제, 국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 좀 더 관심 갖자. 그리고 작은 실천하자. 그럼 진짜 세상이 바뀐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